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김관우 계명대 교수, 장해찬 평론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속보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무궁화 10호, 이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타고 있던 이 무궁화 10호가 목포항에 입항했습니다. 자, 출항한 지 11일 만에 귀향을 한 거고 서해 어업관리단 전용부두로 접안합니다. 자, 함장 등 15명, 원래 16명이었는데 이모 씨가 아직 수습되지 않으면서 함장 등 15명이 현재 승선 중입니다. 네, 지금 뭐 피격 공무원 밤샘 수색도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요. 연평도 서쪽, 또 소청도 남쪽 해역을 집중 수색을 했습니다. 함정이 39척, 또 항공기 6대가 투입이 됐고요. 북한 측은 근데 수색 빌미로 북한 영해 침범하지 말아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북한 측 시신 발견 시 넘겨주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12시쯤 입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 3시간에서 4시간 뒤쯤이면 이 어업 지도원들, 15명의 이 이모 씨의 동료들이죠. 어업 지도원들이 아마, 집으로, 자택으로 돌려보내질 것 같습니다. 별도의 조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지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마 3, 4시간 뒤쯤에 기자들이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자들이 어업 지도원 이모 씨의 동료들을 만나서 당시 사건 정황을 혹시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저희 뉴스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궁화 10호 목포항에 입항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금 저희 그 전화 연결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통해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반응 내용 보면 우리 영해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영해라고 하면은 저희도 NLL 북방 한계선에서 훨씬 남쪽으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북측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뭔가요?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보는데요. 북측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서해 뭐 해상 경계선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군사 분계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NLL 남쪽에다가 그려놓은 거죠. 근데 우리 군당국은 수색을 하기 위해서 NLL 이남의 전역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선박과 헬기를 동원해서 작전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에 대한 영해의 기준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저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북한 거군요. 입장에서는 사과보다도 이제 상황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사실은 뭐 북한 측에서 정말 시신을 수습하고 돌려줄 의향이 있다면은 지금 북한도 해상 활동을 활발히 해야 돼요. 근데 북한 측의 해상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놓고서는 우리가 수색할 의제가 있으니까 너희들 작전하지 마라 하면서 책임은 우리 쪽에 자꾸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태도가 약간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은데 갑자기 좀 이런 반응을 내놓은 배경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지문의 내용이 한국의 어떤 국민들 뭐 위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을 모면할 목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네. 총살을 하고 국제법적으로도 일단은 해상이 그렇게 조난이 돼 있으면 안전하게 일단은 이제 신병 확보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신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지만 멀리서 그것도 신문을 하고 결과적으로 사살하고 또 부유물을 본인들은 이제 부유물만 태웠다 그러지만 시신까지 훼손되는 이런 장면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경악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로 계속해서 파급이 된다면 북한이 전혀 뭐 정상 국가라고 인식할 세계 국민들은 시민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빨리 모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목적하에서 나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 그러면 지금 신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더 열심히 사실 수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제 남측에서 제안했던 뭐 그들의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 공동 조사를 구성을 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서해 전역을 사실상 이제 조사해서 수습한다 그러면 그 진정성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지금 말로 계속하고 특히나 NNL의 부분을 이제 더 강조를 해서 본질을 훼손하고 본질을 비켜가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지금 빨리 이제 실종자를 피격당한 우리 공무원을 시신을 수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벗어나서 NL 논란을 다시 재확산시키는 거는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는 북한에 공동 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서를 조금 달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동 조사
하자. 여평론가님, 여기서 약간 좀 청와대도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동조사 이전에 북측에서 먼저 추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네. 그리고 이후에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 말은 북한의 추가 조사를 일단은 신뢰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입장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 청와대나 군, 정부의 공식 당국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밝힌 입장이 완전히 위배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희생당하신 분을 어떻게 수습을 했느냐. 네. 우리 군에서 발표하기로는 부유물 위에 계실 때 그분이 총격을 당하시고 네. 그대로 기름을 붓고 태웠다고 우리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 총격을 가한 이후에 부유물만 있었고 그분의 이제 시신은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유물만 태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분의 시신을 우리가 수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남은 임무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완전히 다른 셈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 북한 해역으로 간 경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 북한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와서 어떤 대답도 잘 안 하고 도주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미 양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북한의 추가 조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게 확실한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어조로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을 말했어야 되는데 북측의 통지문 하나를 받고 우리 정부가 너무 일찍 완화된 태도로 보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 때문에 북에서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해상수색을 하는 걸 두고도 영해 침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조금 안일한 그리고 너무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태도가 근거가 되었다, 빌미가 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말씀하실 때 나왔던 자료 화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입항을 한 무궁화 10호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무궁화 10호라고 적혀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더 자세한 사진이나 이런 사진 자료들 같은 거는 저희가 또 확보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추가 조사 관련해서 좀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과연 뭐 수용을 할지 또 만약에 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면은 좀 신뢰를 할 수 있는지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추가 조사라는 것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 기회를 준 것은 우리 측은 지금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의 발표 내용을 보면 상당한 여러 경로의 첩보를 모아서 정확한 발표를 했다고 보는데 북한 스스로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우리에게 통지문을 냈을 때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어떤 용어들이 있죠? 그 경비정 정장의 판단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지휘체계에서 사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책임의 피용으로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한 건데 추가 조사에서 그것을 바꿀 가능성은 없는 거죠. 왜? 자신들의 지휘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공동조사로 가야 되는 건데 공동조사는 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보면 그 경비정과 서해 사령부와 통신 내역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걸 내놔라 하면 북한이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조사나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평론가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쪽 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나름의 취할 수 있는 조치 유엔 안보리 회보라든가 이런 카드를 살짝 흘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카드를 버려놓고서는 북한에게 뭘 해달라는 식으로 하면은 북한도 거기에 성의를 가지고 임할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우리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먼저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성의 있는 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쪽이 굉장히 비상인데 북한이. 그래서 오히려 또 공동조사도 더 못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아까 이제 평론가님이 지적을 또 해주긴 했지만 이 남북 간의 진실게임 약간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북한 주장대로라면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이 이모 씨가 피격이 됐어요. 피격이 됐는데 금방 사라졌다는 거예요.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혈흔이 낭자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시신이 없어졌다. 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구명조끼를 입으면 사실 이렇게 붕붕 뜨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지금 한 10발 정도를 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구명조끼가 완전히 파괴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라 그러면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찾을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충분할 것 같아요. 10m까지 가까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들
사람들, 지금 군인이나 뭐 이 당국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좀 굉장히 다릅니다.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보도에서도, 보고에서 나온 거는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까이 안 가는 것을 우선 원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을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장면도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코로나에 감염될 우려가 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시신 수습도 안 한 것 아닌가. 만약에 이제 그때 없었다고 해도. 그렇지만 이제 국방부 발표로는 사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부유물과 함께 사실상 소각을 했다. 네. 태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북한이 명확하게 좀 발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시신이 수습이 안 된다면 사실은 태웠다는 것이 정확하게 입증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뭐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40분 정도 이제 불꽃을 목격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부유물을 태우는 불꽃이 40분간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부유물의 실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40분간 탈 수 있는 물질이었느냐. 예. 일반 뭐 스티로폴 같이 가벼운 거면은 40분 동안 지속되지 않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 발표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 뭐 영해침범처럼 주제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말 북한에게 요구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강한 톤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또 센터장님 궁금한 게, 이게 우리 군도 이번에는 뭐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뭐 시신이 어떻게 됐고 이런 상황들을 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비교적 상세하게 발표를 한 걸 보면은 뭔가 시긴트나 이런 도감청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알아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은 지키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감청 자산이 혹시 뭐 무슨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봐 우리가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예, 그 설명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봐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사후에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의 이번에 역량을 평가를 한다면요, 우리 군이 정말로 첩보 자산이나 이런 것은 잘 갖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면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 이것이 합참이나 청와대로 전달돼서 의사결정이 맺어지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미흡했다. 그리고 그것이 늦어졌더라도 우리가 사실 6시간이라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네. 우리 국민, 이번에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4시 반인가 그렇고, 그리고 9시 반까지는 사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북한에게 조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소한 안전한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하면 정부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6시간이 완전히 문제인 거죠. 아니, 저는 그 당시에 뭐 경비정도 있고 우리도 다 있었을 텐데, 뭐 불빛을 비춘다던가 경고음이라도 냈다던가, 아니 뭐 이랬으면 오히려 이 생명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때 문제의식이 정말로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선박에서는 확성기나 여러 가지 뭐 상선망을 통해서라도 북한에 안전한 송환을 요구했어야 되고, 정부 대 정부 간의 연락망이 다 끊겼다고 했지만 사실 국정원과 북한 통전부 연락망이 살아있다는 것은 북한에서 온 전통문으로 확인도 됐잖아요. 네. 그럼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그 위기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 사격의 지시를 누가 했느냐도 굉장히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교수님, 네. 지금 보면은 북한은 정장의 결심이라고 하고 우리 군은 상부의 지시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정장의 결심이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장의 결심이라면 6시간 동안 왜 그렇게 질질 끌어서 나중에 사살을 할까요? 그때 바로 직결 처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직결 처분 자체도 국제법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상부로 떠넘기절 어떤 책임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서 정장이 이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국방부가 상부의 어떤 지시를 기다렸다라고 지금 처음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긴트 부대가 우리의 777 부대라고 해서 한 3,000명가량이 있습니다. 이 부대가 감청 능력이 굉장히 사실 좋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방호복이다, 뭐 방독면 썼다, 뭐 그 내용까지 다 아는 거고, 상부에 이제 보고하고 그 지시를 기다리는 장면까지도 아마 다 내용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북한은 이 상황 속에서 일종의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해서 책임을 아래 단계로 이렇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어떤 책임의 소재를 밝힘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찾아가는 길이 오히려 더 나은 길인 것이지, 지금 뭐 정장이 했다, 6시간 동안에 안 하다 갑자기 또 6시간 이후에 사살하는 이런 정장의 결정이라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도 봐야 될 게, 북한이 이제 통지문을 보낼 때 이렇게 상세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한 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이렇게 통지문에 올렸는데, 여기에는 우리 군이 말한 것처럼 뭐 자진 월부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평론가님. 우리 군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완벽한 입장 차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통지문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혼란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일단 북측 통지문을 정중화 사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을 믿는다면 사과 내용뿐만 아니라 통지문에 실린 다른 내용도 같이 믿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믿게 되면 우리 군이 이 납북 이제 월북 뭐 이 경위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설명을 믿고 월북의 경위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럼 북측이 통지문에서 사과는 하면서 나머지를 다 거짓말한 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혼란스러워하는데,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군 당국이나 우리 정부 수뇌부들은 이상하게 이 통지문에 있는 사과 내용만 쏙 꼬집어서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상규명을 완벽하게 해야만 북측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인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피해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고인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추측성 보도나 과장 보도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북한에서 당국의 조사 결과 완전히 다른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당국이 조사하는 게 맞다는 명확한 입장도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혼란이 점점 더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진 월북 의사는 사실은 규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청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감청 부대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의 정찰기들이 계속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이 수사 결과가,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북한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유리하게, 왜냐하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뭐 완전한 비정상국가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로서는 뭐 규칙을 다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북한 측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조사를 재조사를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 화면에 나오는 게 저기 무궁화 10호가 입항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뭐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월북 추정 주장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동생은 전혀 월북을 하지 않았고 근무 중에 아마 이탈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꾸 군은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 NLL을 지키는 군이 지키지 못하고 어떤 기만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 월북에 관련된 방조나 방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먼저 동생의 모든 짐들, 그 다음에 특히 공무원 신분증이 그대로 있고요. 그동안에 어떤 나한테 얘기했던 게 처럼 국가관을 그리고 사명감을 얘기를 쭉 해왔었거든요. 그런 동생이 어떻게 월북을 감행을 하고 월북을 했겠습니까? 네, 지금 친형이 밝힌 것처럼 선박의 공무원 이제 신분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월북을 했다는 이제 추정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군은 이제 구명조끼를 입었고 또 신발을 벗어났고 부유물을 썼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대면서 자진 월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군이 초동 발표에서 월북 이야기를 한 것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정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군에서 이야기한 건 통신 감청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북측에 넘어가면 북한들의 유도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월북 의사 본의 아니게 피력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나타난 여러 정보 말고도 저 친형이 이야기한 공무원 쪽을 놓고 갔다는 건 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네. 공무원 신분으로서 북한에 넘어가면 대우를 잘 받는데 의도를 가지고 북한에 갔다면 그걸 놓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군이 초동조사 때 발표를 할 것은 아니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군의 해석이 들어간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 고인의 명예와 직결된 부분인데 그거를 갖다가 너무 일찍 발표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내적 혼란이 나왔고 또 북한과 다른 발표가 됨으로써 이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도 장애가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조금 서투른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누구냐 정체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대한민국의 누구누구다 뭐 계속 얼버무렸다는 거죠. 본인의 어떤 의사를 표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발표는 아주 명확하게 지금 월북 의사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리를 두고 그런 뭐 신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소설을 구체적으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한 자료가 있지 않으면 저는 뭐 신발이다, 구명조끼다 이것이 월북의 증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뭐 문서 작업을 했다. 그럼 문서 작업 흔적이 있는지 그거 자체도 사실 월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약에 통신 장비가 이제 감청된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 의사 표명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걸 밝힐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기에 월북을 자진 월북인지 아니면 표류해서 올라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저는 이제 보면은 왜 이렇게 고장나는 게 많은지 실종 공무원이 탔던 방금 그 무궁화 10호에 보면 CCTV도 모두 고장났고 항해 기록 저장 장치도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뭘 확인하려고 하는데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니까 더 의혹이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평론가님 이게 국방부가 수집한 자료가 전부 다니까 우리가 뭐 국방부가 설명을 내놓으면 그게 합당하다 그러면은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명백하게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서 저는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사실이 아닌 상황에서 초동 발표로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는 바람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이분이 마치 월북을 시도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국방부 발표를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해당 부근 해역의 조류를 굉장히 잘 아는, 쉽게 말해서 바닷길을 잘 아는 분이라서 조류를 이용해서 월북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처음 군 당국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과 월북해서 북한에 어떤 발견됐을 지점, 그러니까 월북 예상입니다. 우리 정부 말로 하면. 그 지점 사이의 거리가 30km가 넘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사람이 아무리 조류를 이용해도 구명조끼를 입고 건너간다는 것, 정말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그 지점에서 배에서 내렸을 거라고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지도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월북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개인적인 채무관계나 가정사까지 다 끄집어내고 있어요. 네. 월북을 했으니까 그 배경이 무엇이냐를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저는 고인에 대한 상당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분이고 이분이 지금 공무원이지만 항해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으로 돌아가면 1년에 이 항해사들 연봉이 수억이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도의 빚은 충분히 갚을 만한 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섣부른 추정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 섣부른 추정을 누가 하게 만들었느냐. 군 당국의 어설픈 초동 발표가 그 추정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제가 고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내용을 좀 더 정확한 내용을 보도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자제해서 발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소가 가능할지 또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도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가능하냐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거예요. 지금 북한에게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조사인데 그거 네. 다 누가 동의해줘야 됩니까? 북한이 동의해줘야 되는 거죠. 국회 동의가 없으면 그렇죠. 못 하는 절대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 국제적 연대라면은 유엔 안보리 회부도 하나의 카드고 국제 형사재판소도 카드고 또 국제 인권 단체나 이런 것과 협조해서 북한 문제를 갖다가 논의한 것도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유엔 안보리 회부는 상당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감청 정보가 있다면은 그것을 또 미국과 공조하면은 올라가서 유엔 안보리에서 충분히 통할 가능성은 있어요. ICC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불가능한 건 또 아니에요. 왜 어렵냐면은 북한은 ICC라는 국제형사재판소 조약 관련해서 당사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얻어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안보리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사건을 의뢰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안보리 회부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저 정도 정확한 정보라면은 이건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안보리가 작동하는 원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성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모두 소진할 의지가 있느냐 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단계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유엔 안보리 제소 그다음에 ICC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뭐 이런 걸 먼저 들고 나오는 거는 저는 정치 공세적 성격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수색을 하고 뭔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 미흡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조사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단계라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그것부터 얘기하자 그러면 이거는 이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북한 궁지에 몰아놓고 뭔가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북한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줄 필요가 있는 거고 안보리 회부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범죄가 굉장히 광범위해야 되고 체계성인 성격이 뛰어야만 안보리 회부가 되거든요. 안보리 회부가 돼야지 ICC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는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를 이제 부각시켜서 남한 정부와 북한의 어떤 입장을 굉장히 옹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당의 정치적인 어떤 계산력이 깔려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하면 여당이나 뭐 정부도 굉장히 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여유를 좀 주고 북한에게 압박할 수 있고 공동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줘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센터장님. 북한이 이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북한이 앞으로 크게 많은 뭐 국내외적인 이런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달 10일에는 당 창건 75주년 또 꺾어지는 해니까 굉장히 또 관심이 높을 거고 또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 있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뭔가 국내외 정세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면은 우리나라와 뭔가 같이 공동조사에 나설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진 않냐? 뭐 혹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우리 측 희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희망사항일까요? 10월 10일에 쌍십절 노동당 창건기념일 75주년 행사는 그들이 체제를 갖다가 선전하는 장으로 만들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사는 체제에 손해가 따른다고 보겠죠. 그리고 이미 아마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는 장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11월에 미국 대선은 사실 북한이 대외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미국 대선을 보고 결정해야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미 관계 같은 것은 약간 유보해 놓은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내년 1월까지. 그래서 당대회를 1월로 미뤘다고 봅니다. 네. 네. 앞으로 일정에 따른 북한의 동향까지 전망해 봤습니다. 신범철 센터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